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캡커피지에서 모자이크를 주고 그리고 영상의 어떤 특정 부분에 부분적으로 모자이크를 주는 방법, 그리고 영상의 특정 부분을 따라다니게 하는 모자이크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먼저 타임라인의 밑에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자, 이제 여자의 얼굴에만 모자이크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펙트로 가시고 쭉 내려다 보시면은 이제 모자이크 보이시죠? 자, 이펙트, 효과를 넣는 모자이크를 주는 방법은, 이건 이펙트나 필터나 똑같은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모자이크를 안에다 집어넣어서, 드래그해서 영상의 안에다 집어넣어서, 우측 창에서 어떤 모자이크 수치를 조절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는, 그냥 모자이크를 드래그해서, 영상의 위에, 영상 클립 위에 올려다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측 창에서 이제 블러를 줄 수, 뭐, 수치를 조절해서, 모자이크 강도를 좀 조절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모자이크를 주고 싶을 때 영상 클립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모자이크 길이를 늘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모자이크를 준다고 했을 때, 여기서 다시 영상을 선택을 해서, 이제 비디오에서 마스크로 가시면 되고, 여기서 서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의 크기를 조절해서 영상에 여자 얼굴 부분에만 모자이크를 줄수 있게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은 여자의 얼굴에만 모자이크를 줬는데 이렇게 영상 빈 부분은 검은색이 돼버립니다. 문제가 있죠. 원래는 여자 얼굴 부분에만 모자이크를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 없애고 하는 방법을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똑같은 이 영상을 하나 더 영상 트랙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타임라인에 똑같은 영상을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나란히 배치시켜 주세요. 이해됐죠? 그리고 다시 이펙트에서 모자이크를 위에다 올려주시고 하는 방법 그대로 해가지고 영상 위에서 마스크를 한번 다시 줘볼게요.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아니, 전 마스크를 줬는데 위에 있는 영상에 마스크를 줬는데 이게 또 그냥 다 전체적으로 모자이크 돼버리네? 왜 그러냐? 상위 트랙 모자이크가 전체적으로 줬기 때문에요. 이 전체적으로 두 부분에. 두 영상에 모자이크를 다 줬기 때문에 아무리 마스크를, 위에 영상에 마스크를 줘도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모자이크 부분을 이제 드래그해서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드래그해서 집어넣으시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모자이크 하는 방법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거는 왜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모자이크 영상을 하나 더 올려놓고 영상을 두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영상에 이펙트 해가지고 모자이크를 집어넣어 주세요.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주세요. 위에 얹지 말고 드래그해서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파란색 부분에 모자이크 수치를 우측에서 조절해 주시고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는 영상 위에 있는 영상을 선택해 주세요. 다시. 그러면 위에 있는 영상 조절하는 창이 생기게 되고, 자, 그래서 그리고 위에 있는 영상에서 마스크 선택해 주시고 서클에서 이렇게 여자 얼굴 부분만 할수 있도록 마스크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할게요. 해커 PC에서 모자이크, 부분적으로 모자이크 주는 방법이에요. 모자이크 필터나, 이펙 효과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모자이크를 얹거나, 위에 얹거나, 아니면 집어넣거나. 근데 부분적으로 모자이크 주고 싶을 때는 타임라인에 영상을 두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많이 배치했고, 똑같은 영상을 배치해 놓고, 모자이크를 위에 있는 영상에 드래그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로 가서서, 뭐, 모양을 마음대로 선택해 주시고, 모자이크 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서
부분적으로 모자이크를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이렇게 타임라인 트랙을 두개 만드는 거는 솔직히 프리미어나 다빈치 리졸브 벤맥스 같은 경우에는 트랙을 한 개만 넣어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모자이크가 가능한데, 해커 PC에서는 부분적으로 모자이크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트랙을 두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똑같은 영상은. 그게 조금 다른 편이에요. 다른 점이고. 자, 이번에는 이제 영상의 특정 부분을 따라다니는 모자이크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얼굴에, 역시 여자의 얼굴에만 모자이크를 줄 계획인데, 자, 부분적으로 모자이크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땐 다시 영상 두 개를 올려놓고, 영상 두 개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영상에서 이펙트 모자이크를 위에 있는 영상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수치를 조금 조절해 주시고, 그럼 전체적으로 모자이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위에 있는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 비디오에서 이제 마스크로 이동해서 여자 얼굴에만 줄 거니까, 뭐 서클 하든 렉탱글 하든 뭐 똑같아요. 서클을 해가지고 마스크의 위치를 조절해서 여자의 얼굴에 맞게 크기를랑 위치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자의 얼굴에만 부분적으로 모자이크를 줬는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는 여자의 얼굴이 계속 움직여요. 그러다가 모자이크가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얼굴을 계속 따라다니게 하는 모자이크를 주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자, 영상 위에 있는 거 영상 선택한 다음에, 자, 마스크 부분 보시면은 포지션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위치를 조절하는 공간이에요. 이때 여기서 이 오른쪽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찍어주세요. 이게 키프레임이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요거를 하나 찍어 주세요. 그러면 영상 클립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 키프레임 파란색 모양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임을 시작할 거예요. 따라내는 거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쭉 재생을 한번 해 보시다가, 여자의 얼굴이 벗어난다 그럴 때, 요 마스크를 이동을 해주세요. 여자의 얼굴 부분에 다시. 그러면 영상 클립에 똑같이 이 다이아몬드가 생기게 됩니다. 재생하면서 마스크 위치를, 얼굴의 위치를 따라서 마스크를 이동시켜 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했죠? 네. 이렇게 작업한 영상을 재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자의 얼굴에 따라서 이 모자이크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키프레임만 찍혀 있잖아요. 키프레임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여자의 얼굴의 모양을 따라다니는 거죠, 모자이크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해커 PC에서 따라다니는 모자이크 영상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찍어주면서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 따라다니는 모자이크 방법인데, 이 프리미어 프로나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 이 트래킹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래킹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모자이크를 이 트래킹 기능으로 할 수가 있는데, 밴믹스2는 이 트래킹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밴믹스2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커 PC처럼 이렇게 키프레임을 찍어주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모자이크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커 PC에서 트래킹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옆에 비디오 옆에 트래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트래킹이란 거는 모자이크 어떤 이펙트 효과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트래킹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을 두고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자이크를 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모자이크 주는 방법, 따라다니는 모자이크 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